진짜 우리 안 한 게 없어. 와, 저렇게 어떻게 컨셉추얼하게 다, 그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다. 어, 진짜 많다.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적도 있었어요, 사실. 어떤 무드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헷갈린 적도 많았는데 이제 와서 또 보니까 되게 카멜레온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티스트가 어쨌든 다양한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녀시대의 장점 중 하나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이에 맞는 곡들을 저희가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녀시대한테 참 잘 어울렸고 조금씩 발전을 하려고 했었던 앨범을 계속해서 냈고 시도했다라는 점에서는 큰 자부심이 있어요.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저는 돈 내고 팬클럽에 가입한 적은 없고요. 아하, 그래서 학생이어가지고 첫 계기는 이제 다만세 뮤직비디오 고등학교 교실에서 나왔을 때 였던 것 같고요. 제가 진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때였어요. 진짜 이 노래에 너무 빠져서 학교 등하교 할 때마다 부르고 다니고 뮤비도 진짜 엄청 돌려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진짜 아직도 선명하게 있거든요. 저는 그 파란 색깔 머리 이렇게 붙이셔서 막말 너무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막 커튼 뒤에 달린 거 있잖아요. 유독 그 런데빌런 때 활동하셨던 게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데 아기 때 친구들도 그 노래를 다 따라 부를 정도로 너무너무 인기가 많으셨고 저도 많이 따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를 보면서 자란 세대가 이제는 어엿하게 데뷔하는 세대가 됐구나 그런 생각에 이제 세월의 흐름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또 다른 모습을 우리 후배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도 또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15년 동안 우리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바뀌었거든요. 이걸 견디고 15년 동안 소녀시대라는 이름을 유지해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상 기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도 작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녀시대 15주년의 축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참 이번 생에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버텨내주고 있는 맞아요. 우리 소녀시대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코요태와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벌써 15주년을 넘어섰습니다. 소녀시대 데뷔 15주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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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